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초이입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그래서 어디 갈 데 없나 생각하다가 기흥 아울렛 토이저러스에 다녀왔습니다. 토이저러스에는 무조건 건프라가 있기에 사전조사 없이 바로 가서 무작정 들어갔는데 건프라는 안 보이고 아카데미 런칭하는 날 주말 특근이 잡혀서 허탕쳤던 프로마셔스가 있네요. 프로마셔스 외에 아카데미 시리즈는 이렇게 있고요. 무작정 들어오는 바람에 못 봤는데 건프라 코너를 지나왔네요. 아직 조립 영상 못 찍은 SD 신안주도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포켓프라에는 가장 신상인 냐오아우도 있었습니다. 시즈오카에서 유니콘 모드로 사왔던 HG 디스트로이 모드도 있었는데 HG는 전반적으로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습니다. HG 벤시 노른도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SDEX 시리즈도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좀 보기가 어려웠고요. 엔트리 그레이드도 RG 사이에 끼어 있네요. 그래도 MG 그레이드는 잘 정리되어 있었고 만들지는 못해도 가지고 싶은 메가 사이즈 유니콘 건담입니다. 그 밖에 MG 그레이드는 프리덤 킥과 버카 제품이 있었고요. 메가 사이즈 유니콘 건담도 사방에 흩어져 있고 에피오는 뒤집혀 있군요. 요즘 핫한 토이샵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미미월드 트랜스포머 클래식 시리즈도 있었는데 여기는 갤럭시 시리즈까지 있네요. 저는 오늘 앙상블 하나 뽑고 바로 후퇴하려고 했는데 벌써 누가 하나 까먹고 갔고요. 기흥점은 구성과 가격은 좋으나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된 느낌이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다른 놈으로 하나 뽑고 저는 빠르게 후퇴했습니다.